자, 장기하 씨는 최근 장기하와 얼굴들 5집 앨범을 발표하면서 해체 소식을 알렸어요. 그 이유는 장기하 본인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제가 먼저 제안을 했죠. 아니 이번에 5집 음반을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냈는데 그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5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음악적으로 뭔가 완성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 절정? 그러니까 이런 걸 하고 싶었다라는 걸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올해 마지막 날까지는 콘서트를 열심히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이제 6명이 제각각 이제 갈 길 갑니다. 각자 하고 싶은 음악들이 또 있을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라스에 나온 게 그 소식을 진짜 만천하에 알리기 위해서 또 나온 이유도 있어요. 그래도 아쉬워하는 멤버가 같아. 있었을 텐데. 당연히 아쉬워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우리가 문제도 없고. 만장일치제로 됐나요? 만장일치제. 그렇죠. 어떤 멤버들은 아 그러면 이제 무기한으로 쉬자고 이제 하고 개인 활동 한 다음에 다시 뭉쳐도 되지 않냐. 그 사람 뭐 말도 맞는 말이죠. 그것도 옹골론이에요. 의견도 네. 냈는데 근데 이건 또 좀 제가 고집을 부린 게 아예 간판을 떼야 간판을 다시 달 때 책임감이 생길 것 같았어요. 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 네. 우리 여섯 명도 너무 원하고 팬들도 너무 원하고 그 정도가 최고치에 달하지 않는 한은 다시 뭉치지 말자. 사실 뭐 이제 한국 음악계에서는 사실 조금 힘든 케이스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헤어지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맞아, 맞아. 네. 그런 사례가 없다고는 하더라고요. 네. 가장 좋을 때. 네. 그렇지. 네. 부럽습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부럽다. 뭐가 진짜 우호적으로 헤어진다는 게 너무 부럽다. 아, 예, 예. 네. 우리는 우호적으로 안 헤어지겠죠? 방송사는 우호적으로 헤어지는 게 없어. 그냥 내리려면 내리는 거야. 다시 내리듯이 보지도 않을 거야. 뭐 이렇게 헤어질까? 아니, 얼마 전에 서정호 씨가 아니, 왜 우리는 말이야. 예능계는 왜 포상 휴가 검열 해서 야, 프로그램 계속하는 게 포상이야.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상식선에서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예능은 성과가 좋으니까 계속 가는 거예요. 예. 말하는 게 최승호 사장이죠. 아니 그래서 우리 장기하 씨가 이번 앨범 녹음할 때 아주 고집을 많이 부리고 그러다가 이제 돈을 엄청 날리고 왔다고. 이제 하나씩 나오는 해체 이유가 돈 일단 똥꼬집 나왔어요. 네, 좀 돈 날리고. 그러니까 이번에 음반을 딱 이렇게 수록곡을 보니까 이제 키워드가 혼자인 거예요. 혼자. 혼자. 공통적으로. 그래서 나 혼자 어딘가 가서 혼자 녹음을 해와야 되겠다. 사막 한복판에서 녹음을 해야 되겠다. 진짜로요? 이거에 꽂힌 거예요. 어디 사막 어디 사막 갔어? 그 미국 캘리포니아에 조슈아 트리라는 국립공원이 있어요. 그 옛날에 그 유튜브가 거기서 맞아요. 맞아. 거기서 영감을 받아가지고 조슈아 트리라는 그 제목의 앨범도 있어요. 유튜브. 네, 알죠. 네. 네. 그래서 어쨌건 갔어요.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녹음해가지고 9곡 중에서 8곡을 녹음을 해왔어요. 막 잡음들 엄청 들어갔겠다. 바람 소리 뭐.